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수도 없이 누르고 잠깐의 정적에도 휴대전화를 드는 당신. 여기 기다림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커피 한 잔이요. 주문이 들어오면 커피콩을 갈고 일일이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만듭니다. 이 커피를 주문하고 마시기까지 약 15분을 기다려야 한대요. 너무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야? 싶을 수도 있지만요. 이곳은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몇 분이 걸리든 맛있는 커피를 내리도록 합니다. 이런 슬로우 커피를 맛보기 위한 손님이 이렇게나 줄지어 기다릴 만큼 요새 핫하대요.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이 기다림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. 노르웨이 숲속에서 한 예술단체에 그의 신간을 전달한 건데요. 신생아의 베네치아 구리, 장례식대에 있는 소복으로 쓰인다는 흰 천으로 둘둘 감싸서 봉인한 이 작품. 무려 95년 뒤에나 공개한대요. 100편의 원고를 모아서 나무 1000그루를 사용해 2114년에 작품을 출판하는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겁니다. 마침내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나는 100년 뒤의 세계를 믿어야 합니다. 거기 아직 내가 쓴 것을 읽을 인간들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가능성을. 사랑하는 아들에게라는 제목 외에는 내용도 분량도 모두 비밀이래요. 시간에 대해 여유를 갖고 다음 세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예술 프로젝트 아닐까요? 휴대폰으로 찍는 사진인데 돈을 내고 단 24장의 사진만 찍을 수 있는데요. 사진을 보기 위해 3일을 꼬박 기다립니다. 아니, 찍어서 바로바로 공유하는 시대에 웬 말이야? 네, 이 사진 어플에 전 세계 사용자들이 열광했어요. 낡고 오래된 것을 의미하는 구닥다리에서 이름을 차용한 어플인데요. 평범한 순간도 아날로그 게임성으로 제대로 살려준다니까 찍는 순간도 더 소중해지고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즐겁게 해준대요. 천천히 걸어야만 보이는 풍경들이 있잖아요. 빠르고 효율적인 삶에 지쳐있다면 조금은 느리지만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로 기다림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?